자, 두 번째로 우분투에서 아톰이라고 하는 코드 에디터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셔서요. 크롬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구글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아톰이라고 치시면 일반적으로 아톰 에디터가 가장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톰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DB 우분투. 저는 지금 우분투 16.04를 쓰고 있습니다. 16.04에서 DB를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이 파일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로드 되기 시작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터미널을 여시고요. 터미널에서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합니다. Change Directory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시면 보는 바와 같이 Atom AMD 64. 네, 64비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죠.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시키려면요. sudo dpkg, super user dpkg, atom, 요 파일명을 그대로 입력해주고 엔터를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설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설치를 쭉 시작을 했죠. 자, 다시 나가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아톰 브라우저를 써서 파이썬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다시 터미널을 시키시고, 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코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의 코드 디렉토리를 따로 만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nkdir workspace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nkdir python kmook 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파이썬 케이무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아톰 에디터를 키시면 됩니다. 아톰을 키시면 아톰 그다음에 콤마 슬래시 이렇게 키시면 이런 식으로 아톰이 시작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할때몇 가지 패키지를 깔아주면 좋은데요. 에디트에 가셔서 에디트 프레퍼런스로 가시고 여기 세팅에서 인스톨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 패키지 처음에는 스크립트라는 패키지입니다. 스크립트라는 패키지인데 스크립트라는 패키지가 나오면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주시고요. 사실 뭐꼭안 깔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하지만 깔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Uninstall Disable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설치할 거는 Autocomplete Pytho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utocomplete Python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쭉 기다려주시면요. 이렇게 Autocomplete Python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이제 Autocomplete Python이라는 프로그램을 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거를 Ctrl W 누르면 이 화면이 지워지고요. 새로운 탭이 지워지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New File을 누르시고 파일 이름을 뭐 저희는 test.py라고 해봅시다. test.py라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저는 print hello world라고 치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자, print hello world라고 치시고 나서 여기서 바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방법 패키지로 가셔가지고 여기 스크립이라는 걸 까셨죠. 이거 뭐 단축키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스크립으로 가셔서 run script을 눌러주시면 아래에 hello world가 찍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는 안할 거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 동안에 요걸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ls를 눌러보면 저희가 새로 생성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행하는 거는 python test.py 라고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Hello World라고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톰에서 그 코드를 수정을 하고요. 실행은 요 터미널 창에서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기간 동안, KMOOC 기간 동안 즐겁게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